저희 대전 국제 미술 기념은 2007년 발족돼서 2009년에 몽골 전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해외전 또 국내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. 이번 전시는 대전의 세계의 색을 입히다 전시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해외 나가는 전시는 아니고요. 그 해외 작가를 이쪽에 초대해서 또 우리 국내 작가하고 교류하는 이런 형식의 전시입니다. 그래서 총 12개국 작가들이 출품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,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하고 태국, 인디아, 인도, 일본, 중국, 몽골 등 해서 해외 작가가 82명, 국내 작가가 88명에서 총 161명 작가들이 여기 출품하게 됐고요. 이 전시 2단으로 국제미술 교조 세미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여러 나라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본 줌으로 들어오고 가까이 있는 그 몽골 작가분하고 또 중국 작가분 또 우리 한국에서 3개국에서 국제미술 교류 세미나까지 이렇게 전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동안 책으로 보면 한기련 회장님 후원으로 2009년부터 18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몽골 청년들 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저희가 10년간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. 일본 삿포로에서 교류전을 했고요. 작년에는 대전미술 메콩강을 건너다니는 주제로다가 전시를 기획했었는데요.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전시를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. 코로나 시대에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이란으로 저희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전시를 제공해 주시고 준 점, 또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점, 그런 점이 코로나 시대에 좀 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하여튼 현지 해외 작가들이 모두 온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또 전시를 또 중계할 수 있는 이런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앞으로 국제미술교류에 대전을 떠나서 세계로 구조적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